안녕하세요. 주영문 TV 미국 여행의 주영문입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입국을 했습니다. 철저한 방역팀으로부터 코로나 검사를 받고 대전 보건소에서 1주, 2주 간격으로 PCR 테스트까지 마치고 격리 면제를 받은 후에 비로소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기 전에 미국에서 3차까지 다 맞고 독감 주사까지 맞고 그리고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전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대전의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의 유명한 신세계 백화점 몇 달 전에 새로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 그런 모토로다가 국내에서 백화점 하면은 대명사로 꼽히는 신세계 백화점이 대전에 세 번째 새로이 오픈을 했다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지하 3층에 지상 43층에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로다가 이 대전의 명소를 지었더라고요. 284,224km 이 남한의 중부 지역에서 최고로 큰 백화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대전 하면은 대전발 0시 50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중심 도시이자 참 여기에서 많은 곳들로 이어지는 대전이 이렇게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세계의 유명 브랜드는 다 와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엄청난 크기의 규모의 백화점들이 많이 있지만은 미국에는 자국 브랜드를 주로 많이 취급을 하는데 여기 한국에 와 보니까는 세계의 유명 브랜드의 명품들은 다 있더라고요. 먹거리부터 유명 제품까지 아주 총망라해서 진열해 놓은 걸 보고서 한국의 또 다른 발전상을 실감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43~4년을 살면서 미국의 백화점을 봐왔는데 미국은 현재 그 백화점 문화가 좀 사양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모든 그 물건들이 쇼룸이 거의 없어지고 그 뭐 유명한 코스코라든가 아마존, 그다음에 이베이 이런 그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물건들을 구입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옛날 30~40년 전에 미국의 백화점 문화는 참 화려했고 참 가볼 만한 곳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외래 한국에 와서 그 옛날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그 변화무쌍한 이 한국의 백화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의 백화점하고 전혀 손색이 없이 차별화된 쇼핑 공간을 만들어 놓고 뭐 먹거리면 먹거리, 식용품, 생활용품, 해외, 그러니까 해외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의 유명 브랜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귀금속, 의류, 뭐 레포츠, 스포츠용품, 그다음에 그 뭐 그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이런 깔끔하게 아주 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43층까지인가요? 이게 엄청난 그 크기로다가 이 건물을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았던 것은 하늘공원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7층 옥상에다가 넓은 지역에다가 그 대전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놀이공간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아주 볼만하고 낮에 가도 괜찮고 밤에 가니까 그 밤의 야경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대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고국을 방문하시더라도 이 대전에 한번 이 신세계 백화점을 와보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아,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먹거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하 1층 그 B1 칸에 가니까는 정말 그 먹거리로 풍요로운 그런 샵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한국의 그 올게닉 상품 먹거리 분석해 가지고 건강식품 그다음에 세계의 또 맛집 같은 것들도 많이 해놔 가지고 아주 진짜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골고루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걸 보았습니다. 대전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 대전의 다운타운을 시작해 가지고 신세계 백화점으로 가는 길도 엄청난 그 고층 빌딩들도 많이 세워져 있고 아주 명소로다가 자리 잡기 손색이 없었었고 그다음에 그 신세계 백화점 안에 있는 그 아쿠아리움도 볼만하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두 커피를 한국식으로 갈아서 직접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모습도 봤고 하여튼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바로 옆에 이어져 있는 호텔은 43층 건물로다가 그 많은 층은 거의 호텔로 사용하고 있고 38층에 가게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그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대전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아주 유리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38층도 올라가서 그 유명 세계 브랜드의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대전의 발전상도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고창 문수사에 왔습니다. 단풍으로 유명한 10월, 11월에 찾으면 아주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가을철풍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문수사의 그 절과 그 단풍을 다 만끽하고 친구의 안내로 고창 읍성을 또 찾았습니다. 고창 읍성은 조선시대 단종 때 외침을 막기 위해서 전라도민들이 무한의 슬기 정신으로 내륙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밤에 찾았지만은 그 성을 비추는 그 불빛으로 아주 고창의 명소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지나서 또 친구가 안내한 고창의 유명한 그 장어 집을 찾았어요. 보통 그 장어는 이게 고추장 양념 해가지고 숯불에 구워 먹었는데 그냥 소금구이로 해가지고 싱싱한 장어를 그 갯벌에서 재배한 거를 구워 먹는데 하여튼 실컷 먹었습니다. 한 30-40년 만에 먹은 장어인데 아주 너무 고맙게 잘 먹었습니다. 소금구이 장어인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산에 또 우리 처남댁이 보내준 게장이 또 일품이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에 맛집을 좀 볼 건데 준혜 형님이 좋아하는 물회 맛집을 찾아서 다음 영상은 강원도로 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 주간인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네요. 하여튼 내내 독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추수에 좀 만끽하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런 음식이요. 식당에 가서 못 먹어. 없어. 식당에 가서 중국산이요.